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구소련 우크라이나 지방 체르노빌 핵발전소 건물에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1200톤 무게의 원자로 덮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로 가득 찬 불기둥이 1km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원자로를 멈춰도 전기 공급이 이어지는지를 실험하다 전기가 끊겼고 냉각 펌프가 작동을 멈추면서 원자로가 폭발한 겁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 원폭에 최소 400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Где мы понесли эту радиацию к себе до дому, к своим семьям. Вот отсюда пошли все заболевания наших детей, жен и самих себя. Были на шестой этаж гостиницы и смотрели, та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д реактором стоял столб огня. И думали, что это пожар. Вот. А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я подошла к председателю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тогда еще. Иванов, имя, отчество его не помню. Я у него спросила, говорю, а что вот нам делать при Печаном? Куда? Он говорит, дочка, не переживай, иди, ложись и отдыхай после смены. 4월 27일 오후 2시, 폭발 36시간이 지나서야 지역 주민들은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선 3일 동안만 도시 밖으로 분산시킨다는 말을 들었을 뿐 정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여권과 중요한 서류만 챙겨 서둘러 터전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공간은 박제된 채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이 발전소 인근 30km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만 14일이 걸렸습니다. 죽음의 재가 이들을 휘감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해 소련 전역에서 만여 명의 광부와 대단위 군인들이 소집됐고 방호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이들은 현장에서 그 이후로도 계속 쓰러져 갔습니다. 사고 발생 7개월 후 소련 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콘크리트 30만 톤과 철근 1만 톤이 들어간 거대한 석관으로 원자로를 덮었습니다. 1986년 이후 출생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는 체르노빌 사고 10년 후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신체 대부분 기관이 비정상이었고 면역 체계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평생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거나 남들보다 빨리 생을 마감했습니다. По наблюдению шестилетнему наблюдению за этими детьми я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среди них очень выросла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По многим системам внутренних, по внутренним органам, и здесь нельзя сбрасывать большую роль именно Чернобыльской катастрофы. Совершенно лег. Рядышком в подъезде умер маленький мальчик пару лет назад. У него был рак. 체르노빌 사고 당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전 세계로 퍼졌고 그때부터 시작된 유전적 질병과 죽음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재산과 격리됐던 발전소 반경 30km 지역은 지난 2011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7월 체르노빌을 과학과 관광의 중심지, 자유의 땅, 새로운 우크라이나의 상징으로 만들자고 선포했고 지금 사고 지역을 한두 시간 여행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한두 시간 비행기를 탈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고 후 33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르노빌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의 인기로 올해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극의 현장에서 인류의 고통에 공감하며 역사의 교훈을 얻는 다크투어리즘의 성지로 체르노빌이 떠오른 거죠. 하지만 BBC는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집계를 인용해 이 사고로 사망했거나 앞으로 죽음에 이를 사람이 9만 3천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기준치의 60배에 달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여행지내 음식 섭취 금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최근엔 비극의 현장 체르노빌과 어울리지 않는 발랄한 인증샷들도 논란이 됐는데요. 드라마 체르노빌의 시나리오 작가 겸 제작자인 크레이그 메이즈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체르노빌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사고의 희생자들과 사고 수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